최대 천재 보안 탐정 소금 도둑은 누굴까? 2편. 오늘은 소금 도둑을 찾기 위해 함정을 파는 날이에요. 과연 보안 탐정은 어떤 함정을 만들까요? 자, 오늘의 함정은 바로 돌멩이입니다. 네? 돌멩이라고요? 오늘 아침 외나무 다리 앞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놓고 왔습니다. 아마 소금 도둑은 별로 밝지 않은 곳이니 강물을 가로질러 가겠죠. 그곳에 큰 돌멩이들을 넣어놨습니다. 아마 백발백중 미끄러질 겁니다. 어허, 물에 빠지면 소금이 다 녹아버리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안탐정과 코끼리 부부는 소금 도둑이 외나무 다리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아니 저건 감자 소년이잖아. 자, 별로 깊진 않은 곳이야. 그래도 조심해, 알았지? 어제 너가 일을 많이 했고 이제 힘도 없는데. 아니 근데 바닥에 온통 미끄러운 돌멩이잖아. 아니 바닥에 온통 미끄러운 돌멩이잖아. 아! 이런, 소금이 다 녹아버렸네. 망했다, 빨리 도망가자. 내가 무거운 소금 마시더니 이렇게 물에 빠지니까 가벼운 거 좋네. 좋아. 녹은 소금 때문에 짐이 가벼우니 당나귀가 콧노래를 부르는군. 친구들, 마지막 작전을 위해 출발해볼까? 자, 여러분, 어제 본 소금 도둑을 잡는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작전을 위해 바로 솜이 필요합니다. 네? 솜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소금 도둑은 누굴까? 3편.